Ya, kalau soal adaptasi, sekarang sudah mulai bisa karena beberapa teman juga membantu dan beberapa warga Indonesia juga memberikan saran tentang gimana situasi di Korea, gimana budaya Korea. Jadi untuk saat ini saya memang sudah menjalani adaptasi dengan baik. Dan kalau soal apa tadi? Ngapain aja di Korea? Kalau setelah latihan ya paling di rumah aja, di apartemen aja nonton film. Kalau soal keseluruhan puas karena kita memenangkan pertandingan, tetapi kalau saya pribadi tentu belum karena memang masih banyak kekurangan, terutama dari segi stamina saya belum pulih 100% dan harus latihan lebih kerja keras lagi untuk mendapatkan hasil yang terbaik nanti. Ya, intinya saya sangat bersyukur dan semoga pertandingan hari ini kita bisa mendapat hasil yang baik dan tentu kita akan berjuang untuk mendapatkan 3 poin karena memang banyak untuk saat ini memang banyak support dari fans dari Korea dan Indonesia. Saya tentu pribadi tidak akan menyia-nyiakan hal tersebut dan tentu akan berjuang untuk memenangkan pertandingan pada sore hari ini. 그러면 반면 안산의 입장에서 리그 4위에 올라 있는 그런 뒷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스나위 선수가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무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K리그 최초의 동남아시아 포터로서 지금 안산에서 뛰고 있는 아스나위 선수인데요. 아직까지 득점은 나오지 않는 네, 같은 포지션이에요. 사실 이제 포지션 경쟁자라고 봤습니다만 이렇게 또 조화를 이뤄서 나왔습니다. 때로는 서로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장동혁이 따라붙는데 역습 기회입니다. 파투! 자, 개인 걸음, 지금 오른쪽 측면이군요.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박인혁 선수였습니다. 자리를 바뀌는데요. 이현식이 패스 연결. 뒤로 오는 볼. 아스나위. 자, 지금 세 명이 오싸면서, 아스나위 대표. 자, 좀 깊었어요. 네. 아스나위 선수 본인이 볼을 빼앗긴 이후에, 볼을 빼앗아. 저기 백포라인을 들고 나온 안상드리노스인데 그만큼. 대전의 공격에 대한 부담도 경기식감도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옵사이드 반칙이 나오는 장면이었고요. 아스나위를 지금 세 명이 에워싸면서 네. 자 그래도 인도네시아의 박지성 마치 박지성처럼 소유권을 또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그 많은 인기를 지금 얻고 있다 그래요. 네. 파투나 박인혁 선수의 수비 간담을 조금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스나위, 자, 파고드는 아스나위. 뒤로 오는 볼. 다시 정면에서 민준영 슛! 자, 오른쪽 이런 게 아스나위. 자, 치고 들어가는 센스가 좋습니다. 반대쪽! 자, 그냥 통과가 되면 수비가 먼저 걸리고 전방에서 압박을 하면서 아스나위. 자, 아스나위 반대쪽 갑니다. 글쎄요, 안산이 오늘 자 여기서 아스나위 살짝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다시 안쪽으로 김윤도의 패스 연결. 화가 났어요. 안산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산. 자 아스나위 쪽으로 아스나위 아쏘. 자 그러나 경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은 그냥 지켜만 네. 봅니다. 치고 나가고 난 이후에 네. 자 지금 신동균 시시타 샵을 이상민의 패스 김윤도 자 세 명이 에워싸 아스나위 자 여기서 아스나위 네 김현태가 다시 가운데로 치고 있습니다만 라인을 좀 층층이 쌓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스나위 자 앞쪽으로 쓰는 패스 자 지금 볼을 잡으면 어느새 달려들어서 세도하고 압박을 하는데요. 앞쪽 연기. 오 지금 집에서 두 명 공격 사 들어가고 있어요. 왼쪽 연기합니다. 왼쪽 측면 김윤도 반대쪽 슛. 아! 아스나위. 와마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패스 연기를 좋았고요. 김윤도가 치고 들어가다가 반대쪽을 맞거든요. 아 자리를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높게 뜬 볼 아스나위가 헤더로. 자, 서영재와 경쟁을 하는데 장동혁. 네, 올 시즌 두 번째 경기 출전이 되겠고요. 네. 네. 작년 시즌에 8경기를 이즈솔의 헤더 중간에 끊어냈습니다. 아스나위.
아스나위는 사실 이제 오른쪽 풀백자리 최종 수비라인을 두지 못했던 건 오늘 대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산의 자 아스나위 가운데로 방향을 틀어서 안쪽 지금 김한태 패스 연결. 자 발길이 부딪히면서 충격이 좀 있습니다. 자 슈팅하지 못합니다. 아 이현식이 지금 좋은 플레이를 펼쳐 보였고 아스나위가 바짝 따라붙으면서 볼패스를 했습니다. 안산의 공격 지금 세밀한 패스 연결이 안 돼요. 자 빠른 공격이 공격 아스나위 아스나위에서 오른쪽 사이드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저 자리에서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에디노 선수 아스나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스나위 한번 멈추고 아스나위 자신감이 붙었네요. 네. 오, 네 수비를 자 무너뜨리고 반대쪽 슛 골키퍼입니다. 아스나위 선수 멋진 선수도 상당히 공격적인 면에서 위협적인 선수인데 자 지금 다시 한번 아스나위 선수의 지금 멋진 크로스 장면이 나왔고요. 아, 수비를 완전히 헛수비로 만들어 놓고 크로스 연결. 자 신재민 선수의 볼이 정중앙으로 가면서 박히고는 말았습니다만은 아스나위 선수의 다시 뒤로 연결. 이상민의 오른쪽으로 아스나위 반대쪽 아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자 이런 이 정도가 전환되는 패스 좋았고요. 타이밍도 왔고요. 아스나위의 네. 크로스 이 슈팅이 골키퍼 다시 오른쪽으로 연결. 자, 그래도 이제 대전은 워낙 또 최근에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요. 아스나위 자 좋은 패스 연결 오른쪽으로 원터치로 갔습니다. 반대쪽 슛 이번에 아스나위의 헤드슛. 아 이 선수 대단하군요.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네. 자, 볼이 약간 뜨면서 헤더가 시도됐기 때문에 뜨고는 뜨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이전의 과정까지 아스나위 선수가 했던 행위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안산의 역습이에요. 자, 이상민의 패스 연결 오른쪽 측면 아스나위가 또 달립니다. 아스나위. 네. 자, 속도를 붙입니다. 아스나위. 자, 뒤쪽으로. 자, 여기서 왼발 슛 벗어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상민이 오른쪽 아스나위. 아스나위가 속도를 붙입니다. 아스나위. 자 세밀한 패스 연결. 어 지금은 그냥 치고 들어갔던 건가요? 아스나위 적극적인 아스나위. 다시 뒤로 대단합니다. 아스나위. 반대쪽으로 가는데요. 이준상 쪽도 아스나위 또 나가고 있어요. 아스나위 선수 나가고 있어요. 아스나위 쪽으로 아스나위. 아스나위. 반대쪽 슛. 슛. 네 작은 배 안산 자 왼쪽 측면 서현재 아스나위 태클까지 네 정말 오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나위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위에 승이 많은 스포츠 종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헤더 패스 연결 원기종 아스나위와 경합을 했는데요 코너킥에서는 되는군요. 아스나위 선수 파울이지 않느냐 아 정말 나오고 싶다. 이미 지금 어떻게 본다면 공간을 좀 뺏겼던 네. 상황이었잖아요. 느낌이에요. 오늘 경기 내내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그만큼 안산 선수들이 많이 자 원기종 선수를 지금도 고태규 선수가 밀리지 않아요. 경기 끝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산 그리너스가 거합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전을 상대로 예상을 깨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